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생님이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 아, 아름다운 한반도는 다 외워야 하나요? 이거 여러분들 정말 고민이 많죠?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이죠. 우리나라의 좀 해안 지형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자꾸 위로 올라오는 융기하는 지형이거든요. 융기하는 지형이라서 해안당구라든가 석호 같은 게 발달합니다. 일단 해안당구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바닷가에 지금 배 모양의 건물이 올라가 있는, 또 그 밑에도 배가 한 대 보이는데 계단 모양의 지형이 보이죠? 이런 것들을 해안당구라고 해요. 이런 해안당구는 왜 생겼을까요? 융기의 증거입니다. 자, 바닷가에서 파도가 계속 치면서 파도가 이제 깎게 되거든요. 바닷가의 지형을.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절벽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 지역이 융기를 합니다. 조금 조금씩 올라오면 이제 파도는 그 아랫부분을 자꾸 깎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단 모양의 절벽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해안당구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해안당구가 나타나는 곳은, 저 뒤에 해안당구 보이시죠? 아, 이 지역이 융기를 하는 곳이구나. 안 가본 데 없는 최 선생이 또 직접 출동해서 정동진이라는 유명한, 해돋이도 유명하지만 해안당구로도 유명하거든요. 거기에서 한번 사진을 찍어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석호라는 게 있습니다. 석호는 이렇게 해안선이 쑥 들어갔는데 이 지역이 좀 수심이 얕아요. 그러면 거기에 모래가 자꾸 쌓이면서 이렇게 호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걸 석호라고 그래요. 자, 동해안에서 굉장히 유명한 해수욕장이 있어요. 경포대 해수욕장이거든요. 그래서 저 뒤쪽으로 호수가 보이죠? 근데 원래 여기는 전부 다 이렇게 바다였었어요. 바다였는데 이 부분이 좀 수심이 얕아서 모래가 자꾸 쌓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호수가 만들어지고 호수에서 앞쪽으로는 바닷가가 된 거죠. 그 유명한 경포대 해수욕장에 여러분들 가시면 그 뒤에 석호를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구경 한번 해보시고. 자, 동해안이랑은 다르게 우리나라의 남해안과 서해안 같은 경우에는 자꾸 침강을 해요. 밑으로 가라앉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도해라든가 리아스식 해안이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남해안과 서해안이 만나는 저 남쪽에 가면 다도해 국립공원이 있어요. 해안선이 굉장히 복잡하죠? 그런 걸 리아스식 해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섬이 굉장히 많은데 다도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왜 생기는 거냐면, 원래 바닷가에 이렇게 좀 산들이 있었어요. 나무도 자라고 바닷가에 사람들이 집도 짓고 살고 있었는데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 지역이 조금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이런 거 우리가 이제 침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산 봉우리가 전부 다 뭐가 돼버렸어요? 섬이 돼버렸죠. 해안선도 굉장히 복잡해지고요. 그런 거를 다도해, 복잡한 해안선을 리아스식 해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도해 국립공원에 역시 또 안 가본 데 없는 최 선생이 출동을 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거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번에는 화성암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암은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진 거죠. 지표에서 만들어지는 화산암과 지하 깊숙한 곳에서 만들어지는 심성암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상절리는 지표에서 마그마가 빨리 식을 때 만들어지는 거고, 판상절리는 심성암이 만들어진 후에 융기하면서 압력의 감소로 판상절리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주상절리는 실제로 이렇게 기둥 모양으로 만들어집니다. 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용암이 빨리빨리 냉각을 하기 때문에 수축이 잘 일어나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판상절리는 정말 이렇게 판판하게 떨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심성암이 만들어진 후에 자꾸 융기하고 윗부분이 깎여서 없어지면 압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조금 팽창하면서 절리가 생기는 거죠. 이런 게 판상절리예요. 자, 그러면 이런 화성암 지형엔 어떤 곳에서 잘 볼 수 있을까요? 주요 장소를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은데요. 그냥 다 외우지 마시고 이 부분을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녹색은 말이죠. 중생대의 지표면입니다. 중생대 우리나라는 공룡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어요. 그죠? 그런데 아주 불쌍하게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역사상 굉장히 화산 활동이 활발했던 게 중생대거든요. 공룡들이 깜짝 놀래고 했겠죠. 화산이 막 폭발하고 하니까. 그럼 공룡들은 이 화산암은 봤지만 지하 깊숙한 곳에서 만들어진 심성암은 못 봤겠죠. 지하에 있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오랜 시간 지나갔어요. 지표면이 많이 깎여서 없어지고, 중생대 화산암은 다 깎여서 없어지고 대부분이 심성암 중에 일부만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생대가 된 거예요. 신생대에도 화산은 분출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생대에 만들어진 화산암은 지표면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심성암이다. 그럼 여러분도 어떤 생각이 들어야 돼요? 이 심성암은 주로 중생대에 만들어진 신성암이 나와 있는 거고 주로 화강암이면서 판상절리가 보이는데 북한산, 불암산, 인왕산, 설악산, 오대산, 금강산 등에 있다 정도는 여러분들이 외워주셔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화산암이라고 하면 이거는 주로 신생대의 화산암들이 남아있는 거고 주로 현무암인데 주상절리가 보이면서 백두산, 독도, 울릉도, 제주도, 한탄강 유역에서 볼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퇴적암 지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적암은 일단 여러분들이 종류와 특징을 좀 잘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퇴적 구조도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퇴적 구조는 하층리, 점이층리, 연흔, 건혈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왜 만들어지는지 생성 원인과 함께 모양을 잘 구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 가면 퇴적암을 볼 수 있느냐 정리를 잘 해야 됩니다. 주요 장소를 알려드릴 텐데요. 일단은 말이죠. 고생대 때 퇴적암이 쌓여있는 곳이 있어요. 주로 석회암층이고요. 바다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석회암층이기 때문에 카르스트 지형이 나타나고 석회동굴 같은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생대이기 때문에 삼엽충화석이 많이 발견되는데요. 태백이라든가 영월, 정선, 삼척, 울진 등에 많아요. 그리고 중생대로 넘어오면 퇴적암 지형이 쌓인 곳이 있습니다. 변산반도 격포 채석강이라는 곳이 있는데 육지였어요. 큰 호수에 퇴적암이 쌓여있는 거고요. 퇴적암의 특징인 옆으로 쭉 긴 게 늘어나 있는 쭉쭉 금이 간 것처럼 보이는 층리가 잘 발달해 있죠. 그래서 문제 잘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고 전라북도 마이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역시 큰 호수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육지니까 육성층인데 거기는 여감층으로 되어 있고 타포니가 잘 발달해 있죠. 마이산이 이렇게 말기 모양으로 생겼거든요. 역시 또 안가본대 선생이 출동해서 사진을 찍어봤는데 가까이 가서 보면 굉장히 큰 자갈과 진흙으로 이루어진 여감층이고 움푹움푹 패인 구덩이 보이시죠? 요게 타포니죠. 왜 생겼을까요? 그래요. 풍화의 결과로 생긴 겁니다. 그리고 또 중생대에 공룡 화석이라든가 공룡 발자국이 발견된 지역이 있어요. 주로 이제 전남 해남군, 경남 고성군 등에 있는데 이것들도 전부 다 육지에서 만들어진 지층입니다. 호숫가에 공룡이 물을 먹으러 왔다가 발자국을 남겨놓고 간 거예요. 공룡 발자국 보이시죠? 해남이라든가 경상남도 고성에 가면 볼 수가 있어요. 신생대도 역시 퇴적암층이 있는데 제주도입니다. 제주도는 화산활동이라는 곳이지만 화산재가 쌓여서 만들어진 응해암층이 있거든요. 요거는 쌓여서 만들어졌으니까 퇴적암층인 거고요. 제주도에 있는 수월봉이라든가 송악산, 용모래 해안 이런 곳에 응해암층을 볼 수가 있어요. 퇴적암층이기 때문에 층층이 쌓여있는 퇴적암의 구조가 잘 보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변성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변성암은 일단 종류와 특징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 종류 중에서도요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사암이라는 모래가 쌓여서 만들어진 퇴적암이 있는데 요거 변성작용, 열이나 압력을 심하게 받으면 규암이 되죠. 석회암은 대리암이라는 암석으로 변합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변성암에서는요 압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단층이 생기면 역단층이 잘 생기고요 쭈글쭈글하게 휘어진 구조, 습곡이 잘 보인다 하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변성암에서 주로 잘 나오는 장소는 일단 인천 대이작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돌멩이가 있는 곳이고요. 휘어진 구조 막 보이시죠? 아, 변성암이구나. 압력을 심하게 받았는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백령도에 가면 또 이렇게 휘어진 구조들이 많이 보입니다. 백령도는 주로 규암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라북도 고군산도 말도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도 역시 압력을 심하게 받아서 만들어진 변성암 지역이기 때문에 휘어진 숲곡 구조들이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변성암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인천 앞바다의 대이작도나 아니면 백령도나 아니면 고군산도 말도나 전부 다 공통적인 특징이 있죠. 압력을 심하게 받았기 때문에 지층이 쭈글쭈글하게 휘어졌잖아요. 주로 변성암들은 성캄브리아 시대 굉장히 오래된 지질시대에 만들어진 거고요. 지금까지 압력을 심하게 많이 받았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쭈글쭈글하게 휘어지는 습곡구조가 많이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보이면 아 이거 변성암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죠. 자, 우리나라의 지형을 배우는 아름다운 한반도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고 이렇게
특징들을 잘 이해를 하고 개념을 정리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